어르신들, 안녕하셔요.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? 네, 성악 가곡교실 오늘은 봄이 오면 불러보겠는데요. 자, 어르신들 또 활기차게 일어나셔서 발성하면서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발성할게요. 봄이 오면이 좀 경쾌하고 밝은 곡이기 때문에 우리 발성도 조금 밝게 좀 하려고 하고요. 맘메 미모모로요. 맘메 미모모 해가지고요. 네, 미음 자음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 시작. 맘메 네, 그래서 이 my라는 말을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하면은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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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죠? 네, 입술이 마 하면서 빨리 닫았다가 my 하면서 네, 입이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이제 움직여지는 연습인데요. 이 my my my를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치는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음계는요. 네, 음이 좀 많죠? 도레미파솔미도 해가지고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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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자, 어르신들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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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
조금 생소하시다고요? 네, 아마도 그럴 건데요. 이 발성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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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서 입은 크게 많이 움직여지고 정작 소리는 밝게 활기차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흠마 이런 느낌으로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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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를 할 때는 거의 턱에 힘이 빠지고요. 그냥 이는 살짝 입이 살짝 오므려지는 그러니까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짝 오므리는 그 단계에서 이가 지나가듯이 되면은 네, 아주 좋은 소리가 연결이 되고요. 또 배꼽 아래에도 힘이 이렇게 딱 모여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. 어르신들 이 발성 또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 노래 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하게 이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래 불러보도록 할까요? 네, 봄이 오면은 김동완 작사, 김동진 작곡으로 김동진 선생님이 1931년도에 만든 곡입니다. 원래는 김동진 선생님은 바이올린 연주가였는데요. 이 곡을 작곡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하고요. 이외에도 김동진 선생님의 주요 작품으로는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고파, 그리고 내 마음, 수소나 등이 있고요. 이 봄이 오면은 4분의 3박자로 아주 경쾌한 리듬과 밝은 선율이 특징인데요. 어르신들 불러보시면 알겠지만, 딴다단단단다단단 이렇게 해서 깡총 리듬,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고 하는 18분음표와 16분음표의 그 리듬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이 되죠. 그리고 또이 리듬과 그 바이올리니스트다운 그러한 밝은 선율 때문에 아주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합창이나 중창곡 또는 바이올린 연주 등의 경음악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편곡이 되어서 아주 많은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 가곡이고요. 이 리듬 때문에 정말 그 봄이 오면 진달래 피는 그 산과 들로 예쁜 아가씨들이 치마를 펄럭이면서 뛰어다니고 또 그것을 보는 또 문 남성들의 가슴 뛰는 그러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곡입니다. 네, 자 그럼 어르신들 먼저 제가 반주와 함께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.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실 테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?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
안녕하세요. 어르신들, 이제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는데요. 죄송합니다. 조금 전에 제가 노래를 부를 때 3절 가사가 한 군데가 나느냐 봄이 오면 위에는 그렇게 했고요. 밑에는 나느냐 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요. 제가 그 가사만 실은 그 거기에는 봄이 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악보를 보니까 봄이 오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찾아서 지금 나느냐 봄이 되면으로 제가 다시 수정했습니다. 여러 출판사의 악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고 오래된 악보를 찾아서 제가 확인했더니 봄이 되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노래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. 그것은 우선 어르신들 봄이 오면은 제가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리듬 보이시죠? 네, 이 리듬이 특징이고요. 두 번째 단에 여기 세 대자음표로 나와 있는 이 음들 있죠? 네에마. 네. 3절에서는 마알붓 이렇게 되는데요. 예, 이 부분이 음이 조금 도약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단 진달래부터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 높이고. 네, 여기 네, 에, 마의 음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한번 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자, 내 마음 높이요. 네, 한번 더요. 시작. 내 마음 높이요. 2절로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내 마음도 울어. 시작. 내 마음도 울어. 한번 더. 내 그다음에 3절로요. 말 붙인 다오. 시작. 말 붙인 다오. 한번 더. 말 붙인 다오. 네. 자, 여기가 어떻게 어렵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여기 음을 네마 해가지고 개명으로 하면은 시렐라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시도라시 네,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. 네.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? 네,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해가지고 3도로 뛰고 네, 이렇게 내려오는 4도 하행하는 선율이고요. 그 설레고 통통 튀는 그 가슴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도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진달래 피는 곳에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네, 그리고 종달새 시작.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네, 그 다음에 3절 시작.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. 네, 3절 가사 말을 붙이는 게 어렵죠? 말 붙인다 해가지고 말 붙인다오 해서 하나씩 톡톡 튕겨야만이 말 붙인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에요. 자, 여기 리듬 다음에 이 16분음표의 네 개가 빨리 아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.
네, 여기에서 여기 이것을 잘하는 방법은요. 레가토나 또는 부드럽게 이어서 건너마을 젊은 처 이렇게 하면은 표현도 좀 덜하고요. 그리고 이 네 개의 음이 뭉개지게 됩니다. 그래서 호흡을 하나씩 다 쳐서 건너마을 젊은 처자 해가지고 젊은 네 이렇게 젊은 처자 이렇게 하지 네 개의 음이 네, 아주 기하학적인 그러한 선율인데요. 네, 이것이 이제 살아있게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나물개는 시작! 나물개는 아가씨야 한번 해볼게요. 시작! 나물개는 아가씨야 네, 또 3절 해볼게요. 나는야 시작! 나는요 봄이 되면 네 한 번 더 시작 나는요 봄이 되면 네 자 그럼 세 번째 단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건너마을 시작 건너마을 젊은 처자 곧 따라오가는 계속할게요 자, 여기에서 어떤 악보에는 꽃만 말고 여기 이 음에 페르마타, 느림표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음을 자유롭게 쭉 빼고 살짝 여기를 아주 그 감칠맛 나게 사뿐히 돌려서 내려오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사실 뭐 페르마타를 해도 좋고요. 네. 그런데 3절이 있는데 3절 다 여기를 페르마타를 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서요. 그래서 아까 노래에서도 제가 들려드렸지만 3절에서만 진달래 꽃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만 제가 3절에서만 느림표를 썼다라는 거 어르신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부를 때도요. 1, 2절은 그냥 제 박자대로 가고요. 3절에서만 좀 자유롭게 그렇게 느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1절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할 건데요. 이 도약 여기를 하고 나서 함께 따가주 할 때는 아주 밝고 더 명랑하게 함께 따가주 해가지고 통통 튕겨서 어르신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꽃만 말고 준비 시작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2절로 한번 해볼까요? 새만 말고 시작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네, 3절 마지막에는 꽃을 길게 해서 페르마타 한번 해볼까요? 자 시작 진달래 꽃 되어서 웃어본다오 네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세부적인 연습을 하고요. 우리 어르신들 제 지휘 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
제 지혜에 맞춰서요. 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 단 3절 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제 지혜 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1, 2절은 느리지 않고 그냥 가고 마지막 3절에 진달래 꽃 거기서만 느리는 부분이에요. 자, 1절 꽃만 말고 이 마음 더 시작. 꽃만 말고 그 다음에 2절 새만 말고 이 소리도 자 준비 시작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줘 자 이제는 자 어르신들 한번 기분을 한껏 제지를 보면서 페르마타의 느낌을 한번 살려서 진달래 꽃 준비 시작 진달래 꽃 되어서 웃어본다오 네, 자 어떠세요? 네, 그렇게 제 지휘 보면서 한번 그 적당한 길이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들 네, 한 번 더 부르고요. 네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
어르신들 여기저기 진달래꽃 피고 목련까지도 이제 활짝 피었어요. 이 꽃들 보면서 그리운 분들 떠올리고요. 가슴 따뜻한 생각들 많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어르신들 안녕히 계세요.